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농업 분야에서 받아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앞으로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쌀 등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뇌물 혐의 무죄 입증보다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심리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처럼 실형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과감한 혁신과 내부 준법 감시 제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번 달 1.7%로 지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심리는 다소 나아졌지만 비관적인 견해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물가가 지속되면서 디플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저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들은 정부의 반대 방침에도 일반 분양분을 민간 임대기업에 통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가 되거나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627일 만입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선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주로 양형에 대해 변론을 펼칠 의사도 밝혔습니다. 70억 원의 뇌물 공여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것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액을 50억 원 추가로 인정하면서 2심 판결을 되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선 뇌물 공여액을 36억 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특검이 승계작업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을 통해 양측 주장을 들을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생산 절벽에 직면한 르노삼성자동차가 추가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 생산 물량 감축에 나선 르노삼성이 새로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르노삼성은 지난 17일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세 가지 구조조정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안은 시간당 생산 물량을 45대로 유지하되 조합원들의 연차 30일을 소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시간당 생산 물량을 35대로 낮추는 방안과 시간당 생산 물량을 늘리고 근무 체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안과 3안대로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경우 임금 삭감이나 추가 인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르노삼성 측은 실적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생산과 판매 실적 모두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르노삼성 부산 공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닛산로그의 위탁 생산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후속 물량 배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XM3 등 내년도 후속 물량을 확보한다 해도 내년 말부터 위탁 생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 이후 후속 물량이 없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인데도 경영진이 신차 개발 등 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노조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겁니다. 노조는 일단 시간당 생산 물량 조정 중단을 요청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본 뒤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르노삼성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지를 해봤자 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농업 부문에 대해서는 이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기존 협상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 분야의 무역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방위비 등의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오늘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개도국 지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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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는 추후 WTO 협상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깨나 콩, 뭐 고추 이런 대표적인 이런 밭작물들이 고율관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관세나 보조금 혜택이 직접적으로 이제 축소가 될 경우에는 그런 밭작물들의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수출 부진 속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 속에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이 장기 불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정부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사뭇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 감소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가 높았던 데다 고3 무상교육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설명과 달리 앞으로 1년간 마이너스 물가를 보일 것이란 일반인들의 예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7%로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인플레는 현 시점에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하는 것으로 이 지표는 2013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2%대에 머무르다 지난달 1%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 물량이 5달째 내리막을 타면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LCD 수출 감소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1% 하락했습니다. 수출 금액 지수도 12.7% 하락하면서 10개월째 감소세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집적회로는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 금액이 30.6%가 줄어 2009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집적회로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쪽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도 좀 수출 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9월 수입 물량 지수는 지난해 9월에 비해 1.6% 상승하며 석 달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국내 주요 조선 3사의 수주량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의 바닥이 언제가 될지 아직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 주요 조선 3사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올해 목표 수주액의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올해 초 제시했던 목표 수주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삼성중공업도 부진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업황이 회복 조짐을 보이자 줄줄이 목표치를 올려잡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21% 올렸고 삼성중공업도 24%가량 늘렸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미중 무역 분쟁에 더해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발주량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업계는 하반기에 일감이 몰리는 만큼 막판 수주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조선 3사는 약 6조 원어치 일감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잇따른 수주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목표량을 채우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IMO 2020 그 환경규제를 앞두고 선주들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어서 앞으로 2개월 동안 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선사들이 환경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선을 발주하면서 일감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선업계가 올해의 수주 절벽을 넘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최근 악성 댓글로 이 포털 연예뉴스 댓글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됐었는데요. 이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이 다음에 관련 댓글창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이 다음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가 언제부터 이 폐지되는 겁니까? 네, 댓글 서비스 폐지는 이번 달 중 반영이 되고 인물 연관 검색어는 올해 안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안에 있는 뉴스탭의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오후 1시부터 바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처리됐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랜 기간 고민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단 정치나 사회 관련 뉴스의 댓글 서비스는 당분간 현행대로 제공됩니다. 아무래도 이 악성 댓글의 가장 큰 이 부작용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의견을 공유하는 장으로 운영해왔지만 지금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연관 검색어 역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봤는데요. 최근 악성 댓글에 시달려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윤 기자, 이와 함께 이 다음 뉴스 서비스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구독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언론사를 구독하는 형식이 아니라 개인이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인데요. 카카오 측은 새로운 플랫폼 준비에 착수한 상태라면서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민은행 앱에서는 이 우리은행 잔액을 확인하고 송금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이 달랐던 결제망을 단일화하고 이를 외부에 개방하는 이른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즉 우리은행 계좌 잔액을 국민은행 앱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은행마다 별도의 결제, 송금망을 쓰고 있고 이걸 다른 은행에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올 초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내놨고 30일부터는 은행 결제망을 외부에 개방하는 오픈뱅킹이 시행됩니다. A은행의 앱은 굉장히 편리해서 나는 A은행 앱을 쓰고 싶은데 직장에서 월급 통장이 B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B은행 앱을 쓰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A은행 앱을 쓰면서도 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우선 시중은행 10곳이 시범 시행하고 12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 은행 18곳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이젠 국민은행 앱에서 신한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신한은행에 있는 돈을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오픈뱅킹에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보안심사를 통과한 핀테크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은행 결제망을 쓰고 한 건당 400원에서 500원을 은행에 수수료로 내고 있는데 이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만큼 고객 무료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사 앱에 고객을 묶어두기 위한 은행들 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오른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은 이 절반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5% 올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에서 0.09%로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시아나의 인천 샌프란시스코 왕복 노선 운항이 오는 3월부터 45일간 정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 관련 행정처분이 확정되면서 이같이 운항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기는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사고가 발생해 109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올겨울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지난해보다 4분의 1 가까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주간 왕복을 기준으로 국제선 일본 노선이 지난해보다 24% 줄어든 939회 운항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우리가 얻는 것, 또 잃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취재기자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오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정부가 오늘 이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겠다, 최종적으로 이게 발표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외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유지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 기자,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출범 당시부터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았고 다음에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GDP는 세계 12위, 그리고 수출은 6위를 기록하고 또 국민소득은 3만 불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국가로 규정한 네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는 게 우리 정부 설명입니다. 네 가지 기준은 OECD 가입국과 G20 회원국, 그리고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 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입니다. 네. 이미 싱가포르와 브라질, 대만 등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포기할 경우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와 방위비 등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관련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장 농민들의 반발이 좀 큰 이 상황인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협상에서 받은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기술적으로 따지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WTO에서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시장 개방은 지금 FTA로 다 되고 있거든요. 개도국 지위로 포기로 가져올 영향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원론적으로 농정이라든가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그 꾸준한 노력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 기자, 이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이 정부의 대책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 및 경영 안정 지원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정착을 약속했습니다. 네. 또 국내 농산물 수요 기반을 넓히고 또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청년, 후계농 육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내년 농업 예산으로 15조 3천억 원을 편성하고 또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눈길도 못 받은 친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이 일본 총리의 어제 회담으로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진 상태였죠. 그런데 아직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 기자와 역시 짚어보겠습니다. 산업부 김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어제 이 양국 총리 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소식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어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에서 이 총리를 수행한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제안을 일본에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과 입장차가 큰 상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데키 일본 외무상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됐다는 게 일본 입장이며 정상회담은 한국 측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양국 총리가 관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는 온도차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어제 이낙연 총리가 그 직접 들고 갔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아베 총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요. 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친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카타 관방부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깼다는 아베 총리의 회담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들어보면 당분간 한일 관계가 좀 해빙 무드로 돌아서기엔 좀 아직도 이르다 이런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정상이 만나 양국 관계 회복을 논의하면 관계 정상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이번 달 말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한중일 정상회의와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이때 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일 관계 악화가 길어질수록 양국 간의 이 경제 여건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항공사의 일본 여객 매출은 작년보다 5,3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추가 규제 리스크가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계도 대한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자동차 산업협회 회장인 아키오 도요타 회장이 우리 측에게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양국 경제계는 관계 회복이 늦어질수록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10년 뒤 날아가는 항공 마일리지. 모으는 데는 한참이지만 이 막상 쓰려고 보면 사용처도 적고 쓸 수 있는 기한도 짧다. 항공사 이 마일리지 모으시는 분들이 갖는 이 대표적인 불만입니다. 적립 10년이면 없어지는 이 마일리지 문제를 두고 오늘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쟁점은 뭐고 대안은 없는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그간 이 논란과 관련한 좀 주요 쟁점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양대 항공은 지난 2008년에 마일리지 관련한 그 약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적립부터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없어지도록 한 건데요. 이 약관에 따라서 2008년에 적립이 된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부로 소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매해 같은 원리로 이렇게 마일리지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이 소멸된 마일리지를 돌려달라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고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소비자들 또 항공사와 입장이 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우선 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 사용처에 비하면 10년이라는 기한은 너무 짧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마일리지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쓸 수 있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최초 적립 시점부터 10년을 따지는 건 부당하다. 이런 목소리가 가장 크고요. 또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항공권이 너무 적다. 해외는 마일리지 시효 정지도 가능한데 우리는 예외가 없다는 점도 불만으로 꼽힙니다. 이 항공사들은 한국 마일리지제도를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영업활동이 아니고 사실상 경제적 이익으로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그 마일리지 그 지급청구 소송의 그 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항공사들은 당연히 지금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입장입니다. 항공사들은 통상 해외의 소멸 시효가 1년에서 3년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0년으로 비교적 길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본인들도 뭐 항공권 외에도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등으로 사용처 역시 늘려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원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점차 항공사 제도 개선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마일리지 관련 이 약관법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10년 시한이 약관법에 위반됐는지 현재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제도 개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최근 외부 연구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 용역 개선안을 보면요. 마일리지와 현금을 복합해서 결제하는 방안,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다시 전환하는 방법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연내 개선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은 복합 마일리지 결제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항공업계는 드러내놓고 불만을 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복합 결제가 도입되면 비용 부담이 우려가 된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상한제 피해 샛길 찾는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이 분양 예정인 이 아파트를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보다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강산 기자와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통매각을 지금 추진하는 단지 어느 곳입니까? 네,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통매각하려는 단지는 신반포 3차 재건축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서 이 받을 수 있게 되는 3.3제곱미터당 최대 분양가는 4,891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일반 분양가는 이보다 더욱 낮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후반까지 떨어지는데요. 조합 수익이 크게 떨어지니까 통매각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하면 2배 이상 높은 6천만 원 수준에 팔 수 있습니다. 네. 조합 측은 오는 29일 총회를 열고 이 정관과 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 이 총매각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찬성 의견이 많이 나오면 곧바로 임대사업자와 매각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예, 조합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이 조치로 좀 보여지는데 네. 이 통매각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우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 서울시의 이 조례를 통해서 일반 분양을 강제하고 있더라도 더 상위 법령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선 이런 식의 임대사업자 매각을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법령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네. 또 이런 통매각이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이 경미한 변경이 아니냐 이냐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중대한 변경이면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승인을 받기 어렵겠지만 경미한 변경이면 구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즉 법률적으로 매각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관 변경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을 통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면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방금 이 말씀하신 이 변호사 입장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사업의 근간을 아예 바꾸는 내용만큼 경미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또 만약 실제로 통매각에 성공을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이 너도나도 통매각에 나서면서 더 많이 높는 매각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더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토부도 이 문제를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편법을 쓰는 건데 다른 유형의 사업을 지금 조합원들이 갑자기 인허가 변경이나 아니면 다른 거 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 관련법에 위배 소지가 있고 주택의 주거 목적 자체가 바뀌는 문제인데 이 서울시는 적법 절차 없이 이 통매각을 강행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 형사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수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먼저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얘기를 갖고 오셨네요. 이 직원 1,200여 명을 한 번에 이 만난 자리에서 현대차 그룹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 또 현대모비스 등 그룹 핵심 회사들이 자동차 업체에서 모빌리티 업체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부회장의 말 같이 들어보시죠.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앞으로 미래에는 자동차가 한 50%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30%가 private air vehicle 그리고 20%가 로보틱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안에서 또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가 되는 쪽으로 변모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도심용 항공 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개발할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는 걸 줄여서 UAM 사업부인데요. 네. 미국 항공우주국 항공연구총괄본부장 출신인 신재원 박사를 영입해서 부사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렇군요. 또 과감한 이 조직 개편, 조직 변화를 좀 주문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직원들이 수석 부회장을 줄여서 수부라고 부르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네. 허심탄회하게 즉석문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올해 소통과 공유를 목적으로 도입한 타운홀 미팅은 지난 3월 자율복장, 또 5월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주제로 열렸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번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차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등 앞서가는 솔루션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업 소식도 좀 짚어볼까요? LG그룹 소식이 들어왔네요. 이 구광모 LG 회장도 이 미래 사업을 요즘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네, 구광모 회장은 지난 21일 LG생활건강을 시작으로 계열사들의 사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에 주력할 사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준비한 신사업 계획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구 회장은 앞서 지난달 주재했던 사장단 워크숍에서는 L자형 경기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위기가 올 거라면서 앞으로의 몇 년이 우리의 생존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이 한진그룹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이 한진 상속 지분이 GS홈쇼핑에 매각이 됐다고요? 네, 한진온화가 GS홈쇼핑에 250억 원가량의 한진 지분 6.87%를 어제 매각했습니다. 한진은 GS홈쇼핑 배송 물량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GS홈쇼핑은 매입 사유에 대해서 급변하는 배송 환경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투자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매각으로 한진그룹 일가가 상속세 마련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의 규모는 최대 2,8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담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GS그룹 총수 일가가 절박한 한진 오너 일가의 백기사로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의 형인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고 조양호 회장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결론에 뇌물액 선정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주요 쟁점과 전망,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변호사님,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좀 되짚어봤으면 하는데 이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당시?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심에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그 횡령 X와 뇌물 X를 달리 봤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말 세필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유권을 두고서 그것이 삼성에 그대로 있느냐 네. 아니면 최순실한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뇌물 X로 볼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34억이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는 이제 뇌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동계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16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뇌물로 봐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2심과 달리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약
50억 정도가 이제 뇌물이 늘어났던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행령 X도 약 50억 정도가 늘어났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약하자면 말 세 필, 영재센터의 이 뇌물 여부에 대해서 1심 판단에 좀 힘을 실어줬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을 했고 오늘 첫 공판이 열렸는데 약 두 달 만에 첫 재판이 지금 진행된 이 상황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오늘 네. 재판의 이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8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심이 열렸던 것은 2018년 작년 2월입니다. 그래서 620일 만에 이제 다시 627일이죠. 이렇게 재판에 이제 피고인석에 앉았는데요. 다시, 예. 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재판이 시작됐다. 그런데 대법원에 지금 판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기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원래 1심에서는 실형 5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를 극적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에 가가지고 사실은 1심 쪽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본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또 집중 어떤 그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도 좀 상당히 궁금한데 남은 이 재판 좀 일정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첫 재판했는데요. 오늘은 약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재판의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검찰이라든가 변호인 측의 어떤 변론이나 또는 이제 논고 방향 이런 것들만 하고 끝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서 다음 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1월 지금 22일로 잡았죠. 네. 그때는 유무죄에 대해서 심리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그 다음 기일도 미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12월 6일로 잡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때는 이제 야영에 대해서 심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 재판 일정을 미리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오늘 이재용 부장 쪽에서 나와서 이 이유무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생각이 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대법원의 그 판단에 기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이유무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양형에 대해서 이제 좀 다퉈보겠다. 그리고 양형 증인을 3명을 또 신청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무죄를 또 치열하게 다퉈야만 또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 또 다른 판결을 대법원에서 한 것과 좀 다르게 내릴 수 있고 그러면 또 뭐 대법원에 또 올라갈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 양형에 대해서 예.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숙제죠. 알겠습니다. 네. 쟁점까지 함께 좀 더불어 짚어주셨습니다. 네. 남은 재판이 11월 22일, 그 12월 6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네. 연내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실 한 번에 끝나면 그 11월 22일 날 유무죄 심리가 끝나면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양형은 뭐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12월 6일 끝날 겁니다. 예. 그러고 보통은 이렇게 심리가 끝나면 2주 정도면 선고를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쟁점이 많고 어려운 사건이다 그러면 3주 정도 갑니다.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예. 12월 말이면 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양형 증인 같은 경우를 3명을 지금 신청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양형 심리가 좀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몇 번 나눠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가 뭐 조금 더 길이 걸린다면 한 1월쯤으로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연내 최종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법원의 판결 이 취지에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벗어나질 않는다 이렇게 관측을 해본다면 이재용 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실형 가능성 높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그것이 이제 그냥 일반적 논리로 얘기한다면 높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검찰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지금 적극적 뇌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예. 그것을 위해서 수동적 뇌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어쩔 수 없이 준 게 아니고 예.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양형을 판단해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수사한 사건 이런 것들 예. 있잖아요. 그 기록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뇌물의 성격을 두고서 이제 치열한 어떤 접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거를 두고서는 말이죠. 네. 그다음에 다른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삼성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제 자료라든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이 수동형 뇌물이든 예. 또 뭐 횡령이라든가 내지는 뇌물 이거 성격 경위 특히 경위 말이죠. 네. 주게 된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삼성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실형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이죠.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재판은 말이죠. 이론적으로 아예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유예는 왜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올 때만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이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심에서 왜 5년이 나왔었잖아요. 실형 5년. 예. 근데 그때는 장량 강경을 안 했었거든요. 아 재판 그 재량으로 예 재량으로 하는 강경 예, 예. 그걸 안 하고도 5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때는 국외재산 도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점이 이제 일부가 유죄로 나왔었어요. 예. 근데 2심에서는 그 점이 완전 무죄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에서도 국외재산 도피는 무죄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 1심에서는 5년이 나왔는데 예. 그 1심보다는 지금 대법원 판단이 조금 더 유리한 거다. 네. 그리고 1심에서는 장량 강경을 안 했는데. 요번 2심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네. 장량 강경을 한다면 2년 6개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5년을 했는데 장량 강경을 하면 예, 반으로 예. 하는 거거든요. 2분의 1로.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2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삼성 쪽에서 신동빈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잖아요. 앞서. 예, 네. 앞서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록을 좀 신청해서 받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동빈 부회장 같은 경우는 뇌물액수가 약 70억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삼성도 뭐 뇌물액수에서는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네. 물론 횡령액수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한다면 아직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공판에서 변론을 집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형에 집중하겠다는 배경을 네.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도 좀 짚어보죠. 네. 공방이 좀 어떻게 오고 갔습니까? 분위기 좀 짚어주세요. 오늘은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치열한 어떤 접전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싱겁게 왜냐하면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투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접전이 튕겼어요. 뭐냐면 검찰에서는 유무죄를 안 다투고 양형을 다툰다고 하니까 집행유예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고서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고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 기록을 가지고 이것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다. 즉 뇌물을 예. 줬다. 이런 것들을 입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펴면서도 네. 신동빈 부회장이 집행유예 받은 거 그 기록을 받아보겠다. 네. 그리고 양형 증인을 3명을 신청하겠다. 이랬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좀 평온했으나 속으로는 좀 불꽃이 튀겼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검찰 측에서는 이 부정청탁의 뇌물도 이 뇌물이지만 그 경영 승계 작업을 놓고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렇죠. 보이고 네.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관건은 이 증거 확보 이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양형에 이제 있어서의 뭐 증인 뭐 증거 증인이라고 네. 하는 것은 유무죄의 뭐 증거 증인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네. 양형도 역시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유무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 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 많거든요. 그 재량이 예. 많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의 증거니 양형 자료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요. 양형 자료는 모든 것이 사실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근거가 필요한 거고. 예. 뭐 꼭 근거가 필요하기보다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양형에 있어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또 감경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뭐 탄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 내가 삼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어떤 그 경영을 했는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예. 그리고 저번에 왜 1심이 끝나고 나서 수감생활을 좀 했잖아요. 예. 그 수감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형평성. 그러니까 신동빈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이 양형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형 자료 또 증인 같은 경우 예. 이런 걸 잘 그 설득을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는 폭이 좀 넓죠. 알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만큼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렇죠. 죄를 따지지 뇌물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지금 뇌물 부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쪽으로 다 맞춰져 있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 말이죠. 네. 그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어떤 당부를 이재용 부회장한테 했단 예. 말이죠. 그 당부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어떤 그 삼성의 경영자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또 겸허하게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러니까 경영 활동을 하고 겸허하게 재판에 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이 덧붙여서 얘기했던 것이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건희 회장이 예. 신경영 선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똑같이 51세인데 51세가 된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예. 그 경영 어떤 앞으로의 그런 포부는 무엇이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준법 경영을 해달라. 준법 경영. 그러니까 준법 경영만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피고인석에 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 국정농단이라는 것도 없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 경영을 해달라.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법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재판부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겠으나 또 예. 혁신 경영을 얘기했다는 점. 프랑크푸르트 선언처럼 이런 것들이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이 가진 어떤 그런 중요한 위치라든가 우리 경영상에서 말이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또 수감 생활도 했고 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또 재판을 받게 되는 마당에 예.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혁신 경영, 준법 경영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어떤 힌트를 줬다고도 좀 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을 애들로서 하나의 주름하게 질책한 것이다.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제를 넘겨받은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숙제를 받았다. 네. 그렇다면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11월 22일 두 번째 재판, 12월 6일 세 번째 재판, 그리고 선고할 때까지 예.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그 숙제를 제대로 그것을 해낸다면 앞으로 선고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나. 아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이 예. 과제, 숙제를 잘 해내야 된다. 이런 것을 오늘 재판에서 한번 예. 엿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주문했다는 거 네. 뭐 여러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그렇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숙제를 잘 해결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이 환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이 장량 감경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는지 또 하나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연내 좀 선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장량 감경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네. 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그 횡령 X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거는 모두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돈 갖다 썼다는 게 횡령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변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심 때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1년 정도. 네.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반성했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예. 또 재범의 우려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혁신경영하라, 준법경영하라 하라 그랬는데 또 재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 고려한다면 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내 재판이 선고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에 내리던 비는 그쳤고요. 현재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시작하겠고 기온이 낮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도톰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 19도, 울진은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11도로 시작해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의 낮 기온도 16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퀴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